첫 번째는 이제 에, 그 non-stop flow of computing demands 뭐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없는 어떤 요구사항 흐름이다. 이건 뭐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뭐 하여튼 가정에도 충실을 하고 또 회사 일도 충실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가정의 일도 보고 회사의 일도 볼 수가 있으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재택근무를 받아들이는 유형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第一个的话呢，就是说的话呢，是停止不了，就是说可以持续性的，就是说的话呢，一是就是说可以兼顾的话呢，既可以在家里边的话呢照看家庭，然后的话呢，同时的话呢，就是说可以把公司的业务的话呢一并的话呢进行。두 번째는 이제 the only place I am safe. 뭐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뭐내 실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홈오피스를 통해서 훨씬 더어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. 뭐 이런 유형의 그 조사 내용입니다. 第二点的话呢，就是说，在公司的话呢，努力的工作的话呢，可能是实力的话呢，也不能得到认证。所以的话呢，就是说，用通过这种 home office，就是在家里办公的方式的话呢，就是说，只要做出一些实际的业绩，这样也可以得到认证。세 번째는 suspension from normal life and work. 그 생활과 일의 일로서의 어떤 정지다. 이 말은 뭐 하여튼 그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홈오피스를 해보니 뭐 하여튼 혼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조금 부정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. 第三点的话呢，就是说，这种生活和工作的之间的暂停，这个的话呢，就是说，其实工作的话呢，是要跟同事之间的话呢，一起沟通协调，但是的话呢，一个人做的时候的话呢，就会遇到一些瓶颈和困难，所以的话呢，就是说，对于这一点的话呢，人们的话呢，是持否定的意见。네 번째, 다섯 번째는 뭐 아시는 것처럼 프리덤, 로니 케이지 해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인간은 항상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第四点和第五点的话呢，就是说，人们的话呢，虽然向往自由，但是的话呢，就是说，人类的话呢，是一种社会动物，所以的话呢，就是说，他向往着的话呢，就是说，融入社会，在社会里生活。네, 이제 이런 그 홈오피스가 뭐 과거부터 하여튼 뭐 미국 유럽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한국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 9월 밀라노 전시회 때 특별히 좀 홈오피스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금년 9월 밀라노 전시회 때 보여진 그 전시된 제품들 사진입니다. 这个的话呢，就是说我们现在看到的这张照片的话呢，是在今年9月的话呢，是在米兰的这种家具展中的话呢，所看到的展示的一个作品。那虽然的话呢，就是说，home office 的话呢，就是说家庭办公室的话呢，就是说这一单词的话呢，出来的比较，以前就有过出现，但现在的话呢，就是说出来的更加频繁。뭐, 그, 제가, 금년, 뭐, 어느 TV를 보다가 국내에서도, 그, 가정에서, 어떤 회사 일을 좀 보기는 보아야 되는데, 베란다 같은데, 어떤 그 책상을 두고 간단한 의자에서 일을 하는, 그 이미지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뭐, 그런 유사한 것들이, 이번 밀라노 전시회 때 출품이 되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.
我的话呢，在看电视的时候的话呢，偶尔的话呢，在电视里看到，就是说有人的话呢，就是说在家里边，突然需要做一些工作，所以的话呢，他就在阳台上的话呢，进行办公，这样子在图片。说的话呢，就是说，这次的话呢，在米兰的话呢，就是说展会上的话呢，出品了一些有关这类的比较简单的一些家具。 한국에도 중국에도 많이 소개된 소파 전문 회사이고 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나쭈찌에서도 이런 유형의 홈오피스 개념을 소개를 한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像这个的话呢，是拿朱吉公司的话呢，就是说展示的一种家具。那它的话呢，是比较就是说专门的这种沙发类的这种专门的家具制作公司。然后的话呢，这一类的话呢，包括中国还有很多其他的国家的话呢，就是说也有在设计。所以的话呢，这次的话呢，有在展会上的话呢，看到这类的产品设计。하여튼 이태리에는 미국처럼 아주 규모가 큰 회사가 있다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뭐 퀸티, 에스텔, 카르텔 이런 회사들도 다양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한 홈오피스 제품들을 전시를 하였습니다. 在意大利的话呢，就是说不光是有一些大的家具公司，还有一些小规模的家具公司，他们也非常的多。像这种 Quinti，还有的话呢，这种Estel，还有的话呢，一些公司，很多这样的类似这样的小公司。그리고 일을 하는 어떤 행태가 과거하고 달리 그 노트북에서 회사 서버로 접속해서 원하는 사이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한 공간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现在的话呢，就是说办公的这种形式的话呢，在发生着变化。以前的话呢是由电脑办公，现在的话呢是通过电脑的话进入公司的这种指定的网站，然后的话呢进行办公。다시 원래의 화제 오피스로 화제를 다시 좀 바꾸어서 우리가 그 오피스라고 하는 존재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. 现在的话呢，我们又回到这种 office。那这一的话呢，我们现在会对这种 office 存在的理由的话呢，进行讨论。